최실 오늘은 찾아온 것은요 바로 포항시편인데요 포항시하고도 제일 잘 나가는 노래교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행복한 노래의 열정으로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온 김종욱 노래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김종욱 노래교실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신나게 달려온 사람이 좋다의 주인공 야, 이 노래 아시죠? 네, 사람을 좋아하는 라이브의 황제입니다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받으면서 지금 이 사람이 좋다가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창희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교실에 언제 한번 오나 했더니 오늘 드디어 포항시편에 와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 라이브의 네. 황제. 아유, 너무 마찬이세요. 너무 마찬이십니다. 우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래 이렇게 뵌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네,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멋진 프로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또 열광적인 성원에 네.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수 이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늘 감정을 표현하고 가슴이 뭉클어진 현상을 많이 일어나야지 정서적으로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래야 네. 좋죠. 그래야 네. 왜냐면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화끈한 무대를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노래가 또 오늘 인사를 네. 드릴까요? 두 번째 곡도 제 네. 노래인데요. 네네. 아, 이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라는 노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이창희의 두 번째 곡 괜찮아요 박수 청해 드릴까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시카가 먼저 노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사랑고개라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 정말요? 아니요, 이분들. 아니,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포항에 계신 분들은 네.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네. 너무 예쁘세요, 다. 아, 정말. 뽑아서 아니, 오셨어요? 정말 포항 시민들 중에서 선택된 분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전국 노래교실이 지금 1시에 녹화 예정인데 10시부터 오신 거야. 저는 아침에 네. 7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들 뵈러. 자, 우리 제시카 노래 중에 방금 사랑고개를 들려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노래로 또 인사를? 아, 멋진 여자라고 앞으로 멋진 여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곡을 받았습니다. 본인 노래시고요. 네, 제 노래예요. 여러분, 멋진 여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박수 주세요. 손으로 왔다가 세상을 훔쳤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예, 굿바이 제스카. 바이바이. 잘 가. 노민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예? 진짜 멋있어요? 얘가 노민이에요. 자, 여러분. 참 좋은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날이란 노래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강수왕 가수가 이제 나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받으세요. 오늘은 환승하는 날, 마음 깊이 뉘우치는 날. 어머님 품에 와버드리고 너울너울 숨만 쉬어요. 아버님 벌써 안녕하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더 멋진 브릿지를 하고 나오셨어요. 네, 참 좋은 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모처럼 김종국 노래교실 찾아왔는데 포항시에서 네. 인사 한 말씀 하고 내려가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 좋은 날 가수 강수아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노래를 부르셔서 이 참 좋은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가수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아, 노민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노래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모실게요. 또 우리 전국 노래교실은 이렇게 가수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원들과 함께 노래 선생님과 또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의 마을이라는 노래로 예,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여러분 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표정이 나은지 이 표정이 나은지 이게 나은지 어떤 게 나아요? 웃는 게 낫죠? 웃을 때 건강해진다는 것은 이미
임상병리 실험 결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암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가면 웃음 치료사가 가서 10분 15분을 웃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많이 웃어야 돼. 그렇죠? 자, 오늘 하의 마을처럼 하의 탈처럼 활짝 웃고 있는 가수입니다. 정한나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가수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축하 무대를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노래를 즐겨 부르다 보면 이런 무대가 쓸 자리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손을 내서 내가 한번 불러볼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늘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가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가수는요. 기타를 들고 나오셨네요. 배재혁 가수인데요. 그리운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 인기 몰이 중입니다. 여러분, 배재혁 가수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떠나간다 그리움 하나만 남겨놓고서 잡히지 않을 곳으로 멀리로 떠나가누나 눈물만 나는 날에는 아직도 잊지 못하여 두 손에 꺼낸 사진에 미소만 짓고 있는데 떠나가라 그리움 사무치는 그 아픈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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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여인아 가슴 아픈 여인아 잊지 못할 여인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아 정말 18년 전에 이런 18년 전에 정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네. 몽골 해수욕장 축제 때 만났던 우리 가수분인데 정말 이렇게 이제 솔로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네, 너무 멋지십니다. 듀엣으로 네. 하다가 이제 다시 솔로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포항시 우리 여성 노래교실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저는 우리 뭐 우리 포항의 우리 전국 노래교실에 가끔 네. 놀러 왔었거든요. 뒤에서 구경했어요. 우리 좋아하는 형님이. 네. 예. 강사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콘서트 할 때도 뵙고 우리 포항에 다 아름다운 분들만 다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가수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아, 너무 예뻐지세요. 네, 특히 요분 네, 그렇죠. 요분 그 저기 얼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요. 그러네요. 다 어머니들만 계신데 여기 아가씨가 한 명 앉아 네. 계십니다. 네. 신데렐라과 출신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네. 자, 우리 배재혁 가수님 이번 두 번째 노래는 또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제가 통기타를 들고 왔으니까 이제 제 노래 포크 음악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포크 네. 음악들은 늘 그냥 들으면 가슴에 이렇게 스며드는 노래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지만 제 노래 중에 한 곡도 전해드릴게요. 내님은이라는 노래. 내님은? 네. 아 여러분. 내님은 여기 다 계시네. 라이브에 또 이런 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트로트와의 노래교실의 만남이지만 이런 모습이 또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멋지게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바람이 되어서 그렇게 떠나야 하나 멈출 수 없는 구름처럼 그렇게 떠나야 하나 잠시만 머물다 가시지 그렇게 떠나야 하나 쉽지는 않다고
나 마주보면서 한 번 더 마주보면서 옆사람과 마주보면서 반대로 떠나갈 사람만 혹시나 그렇게 떠나야 하나 내님은 어디쯤 오시나 어디쯤 오고 계시나 내님은 어디쯤 오시나 오기는 오시는 걸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지의 가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정말 감정을 표현을 잘하는지 정말 전국 노래교실을 전국을 돌아다녀봤지만은 정말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동네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 근데 노민이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찬찬찬 짜라자리라리란 잔짜라 잔짠 잔짜라 잔짠 잔짜라 자리란 야옹 자 여러분 1위 2위 3위보다 4위를 4등 4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모님들 같아요 우리 장모님 만수부강하시오 아유 정말 어머님 지금의 지금 방금 웃음의 목소리처럼 120살 기분이 좋으면 15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때가 열심히 사실 거죠? 가만 있어봐. 아, 이 어머님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학년 2반.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어머님 누가 이분을 7학년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어머님 여기 파란 옷 입으시면 어머님 나와보세요. 아니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분은 아니 어머님 이리 와보세요. 이분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인사 한 번. 예예 예, 오케이 아는 형님이야? 어 앞을 보시고 여기는 지금 이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B팀이야.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A팀이고 정말 기분 좋다고 그랬죠? 네 기분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넘었습니다. 한참 어리구만. 이 젊은 청년이구만. 근데 춤은 누가 절 추는 거 한번 볼게요. 음악 큐! 음악 큐! 자, 빨리.
이게 바로 우리 전국 노래교실입니다. 이렇게 노래교실 회원들이 좋아하는 전국 노래교실에 70대와 60대가 돌아보는 순서 출발이 됐고. 들어가! 아주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 그냥.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하지요?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 무거운 형식, 그 무거운 눈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노래교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시를 찾아왔고요. 행복한 노래교실, 김종국 노래교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가수도요, 내 생에 최고의 히트를 치고 있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기수리 1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굴 잘생겼고요, 노래 잘하고요, 정말 섹시미가 넘치는 가수입니다. 임동환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임동환 가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최고의 히트는 당신을 만나 사랑한 거야. 황금도 명예도 가졌겠지. 당신하고는 절대로 안 맞고 눈을 감고 눈을 떠도 당신이 있어. 황금도 명예도 부럽지 않아.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힌트야. 내 인생의 최고의 힌트야. 최고의 힘은 당신을 만나 사랑한 거야. 황금도 명예도 가졌겠지. 당신하고 절대 안 가고 눈을 감고 눈을 떠도 손을 당신이 있어. 황금도 명예도 부럽지 않아. 나에게는 오직 당신. 당신 내 인생의 최고의 힘이야. 내 인생의 최고의 힘이야. 최고의 히트야. 박수! 몽콜! 아, 지금까지 나온 가수들은 앵콜이 한 명도 없었어. 우리 세상에 넘씨는 저번에도 그런 얘기 말씀하시던데. 아, 나 이거 처음 써먹는 멘트인데. 아, 그래요? 아, 어떻게 형님은 늙지가 않아요. 어, 반갑습니다. 예. 세월을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민 씨하고 저하고 예. 같은 점이 있다면 예. 늦지, 세월이 가도 늙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 동질감을 느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임동환 가수님 포항까지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예, 전국 노래 계실 회원님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셔야죠.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부른 내 생의 최후이트라는 노래하고 또 대구에 가면은 유명한 명승진 팔공산 갓바위라는 노래 있죠. 아, 그 노래를 처음에 많이 불렀어요. 예, 그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갓바위의 네. 주인공입니다 이분. 예, 그래서 제가 8년 만에 네. 그렇죠. 한 7, 8년 됐죠. 7, 8년 됐죠. 네, 7, 8년 그렇죠. 전에는 정말 활동을 무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행사장 가는 곳마다 초대 가수로 나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 잠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었다가 네. 이제 2015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오케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